31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은 예상대로 코스프레를 한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다양하게 분장한 사람들이 모여 발 디딜 틈도 없는 이태원에서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영업시간을 어기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내달 1일 위드 코로나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저녁부터 다양한 캐릭터들로 분장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31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미리 즐기기 위해 이태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몰려든 사람들로 이태원의 가게들은 만석을 기록했는데요. 인파가 몰린 이틀간 유흥주점 및 식당 등 업소도 금요일과 토요일 밤을 대목으로 인식하고 영업에 나섰습니다. 페이스페인팅 코스프레를 한 이들은 금세 이태원 골목길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장한 사람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썼지만 골목 한편에는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턱에 마스크를 걸치기만 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사실상 거리두기가 실종된 사례도 종종 목격됐습니다. 발 디딜 틈 없는 인파 속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복장을 비롯해 인기 영화 캐릭터 데드풀, 스파이더맨 등 다양한 코스튬 차림을 한 시민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많은 인파로 술집 음식점에서는 자리를 찾기 어려워 입장 대기 중인 시민들로 줄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세계 음식 특화거리 입구에는 소독이 가능한 방역 게이트가 설치됐으나 다수의 시민들은 소독을 하지 않고 지나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태원만이 아닌 강남역, 홍대 인근에도 다양한 코스프레를 한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금요일 밤이었던 지난 29일 서울에서만 총 7건 272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사실상 클럽 형태로 운영 중이던 이태원의 한 일반 음식점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지속하다 단속, 강남에서는 무허가 클럽 한 곳, 관악구에서는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등의 단속망에 포착됐습니다. 마포 홍대 쪽에서도 집합 제한 지침을 어긴 음식점이 단속됐습니다. 한 누리꾼은 아직 위드 코로나 시행된 것도 아닌데 헬로윈이라고 놀러 나간 걸 보니 답답하다며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술 마시면 오는데 어디서 코로나 터질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고 비난했습니다. 31일 저녁 오늘도 서울 곳곳에는 헬로윈 데이를 즐기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